안녕하세요, 여러분. EV100 FPV 고글 이신에서 나온 그 약간 저렴한 한 10만 원 안팎으로 살수 있는 FPV 고글의 그 다이버시티 모듈 그 개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당연히 다이버시티 개조를 해야 되니까 다이버시티가 필요합니다. 보통 많이 그 패샷 고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RX 5808 모델이고요.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어디 밴굿이나 들어가면 다 팔고, 그리고 이 다이버시티 모듈을 고정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그좀 약간 이 뭐랄까 브라켓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뽑냐면은 그냥 신기버스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신기버스에 들어가 가지고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버스에 들어와서 RX 5808 이러고 조회를 하면요,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을 했고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것도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모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점퍼 케이블 세 가닥이 필요합니다. 점퍼 케이블 세 가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그 EV100 같은 경우는 보통 전원이 2셀 7.4볼트 짜리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RX 5808 같은 경우는 그 5볼트 7.4볼트 바로 넣으면 이게 아마 탈 거예요. 그래서 5볼트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스텝다운이나 뭐 BEC 같은 전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미리 다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살짝 분해를 해놨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그다음에 밑에 나사를 네 군데를 다 풀고요. 네 군데를 풀고 그다음에 그냥 들어올리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가운데 보면 이빨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게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잘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 헤나나 뭐 일자 드라이브로 약간 이 부분을 잘이 틈을 잘 벌려서 이제 빼시면 탁 하고 빠집니다. 그냥 빼려고 하면은 왜안 빠지지 싶어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한번 열어봤는데, 위에 상판을 열면은 주의하실 게 안에 팬이 달려있는데, 팬선하고 같이 기판에 전선이 납땜이 돼 있어요. 이걸 뭐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미리 분해해가지고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이 필름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것도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사도 아마 이게 네 군데가 달려 있을 거거든요. 네 군데를 다 풀어주시고, 밑에 여기 커넥터 이것도 뽑아주시면은 기판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분리하신 다음에는 선을 네 가닥만 그 연결해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선을 처음에 전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원을 여기 보시면은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중에서 밑에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이 플러스 선을 납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그 메인 그 EV100 그 전원이기 때문에 7.4볼트가 넘는 전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전원을 저 같은 경우는 5볼트 BEC를 달아서 5볼트로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기판 뒷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되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되게 작거든요. 그 납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대를 보이시나요? 이 노란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네 개가 있죠. 점이 정말 조그만 점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왼쪽 아랫부분, 요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조금 뭐 연습을 좀 해보시고, 뭐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납땜이 좀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세요. 되게 좀 작아가지고 저도 좀 애먹었습니다. 납땜이 어렵다기보다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 연결하는 곳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옆에 보면 공간이 있죠. 이쪽에다가 BC를 집어넣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선을 갖다가 제가 뽑은 그 3D 프린터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편에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전원도 오른쪽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호선도 오른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두이노 점퍼선 길이가 꽤 길어야 됩니다. 한 15cm 이상 돼야 돼요. 여기까지 빼려면요. 그리고 이쪽에 밑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쪽으로 선세 가닥을 다 빼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나사 4개를 다 조아주시고요. 자, RX 5808을 달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핀이 보이시죠? 핀. 이 중에서 핀 3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플러스 선을 연결하시고요. 제일 아래쪽.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빈칸,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제일 아래 플러스 한칸 비우고 그 위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호선. 신호선은 위에서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제일 아래쪽에 마이너스, 아예 플러스, 그 위에 빈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칸 띄우고 노란 선, 신호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연결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되니까,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고정하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나사는 3D 프린터로 뽑은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M3 나사가 필요하고요. M3 나사 4개를 달아주시면은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살짝 유격이 있기도 한데 그 안에는 약간 양면 테이프 이런 양면 테이프를 하나 넣어주시면은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달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정 EV백 스펀지는 아니고 빼짝에 들어가는 스펀지인데요. 사실 크기가 살짝 크긴 큰데 그래도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퀄리티 면에서도 뭐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이 빼샥용 그 스펀지로 바꾸시면 훨씬 더 화면도 더커 보이고요. 훨씬 더또 착용감도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연결 방법은 그냥 누르시면 돼요. 뺄 때도 그냥 당기면 빠지고요. 처음에 분해할 때안 보여드렸었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나사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꽂았다 뺐다 하는 거라서 그냥 누르시면 닦아다 가면서 걸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이제 일단 화면이 들어오고요. 이쪽에 조정하시면은 뭐그 RX 5808에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EV10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위에 버튼을 보시면 한번 누르면은 삑한번 소리 나면 레이스 밴드고요. 두 번은 이제 오토 스캔이고 세 번째 소리가 났을 때 이제 AV인이 되는데 이 RX 5808 같은 경우에는 AV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TV를 볼때 기본적인 유선 방송 그 TV 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원래 기본 이제 수신 방식이고 TV에서도 요즘에는 왜 셋톱박스로 왜그 케이블 TV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EV100도 이 RX 5808 다이버시티를 달게 되면은 그 셋톱박스 TV에다 셋톱박스를 달아서 외부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기본으로 보는 게 아니라 AV in 그러니까 계속 이 버튼을 누르고 세 번째 삑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AV in 모드가 되는데 거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그 달려있는 EV100 화면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제 AV인 하면은 이제 AV인이 보이시죠? AV인 하면은 이제 RX 5808 다이버시티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EV100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가성비적으로 되게 괜찮은 고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사용하다 보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이버시티를 달고 나니까 성능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개선되는 걸 느꼈습니다.